자, 이 종목 지금 뭐 동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 또 이와 관련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자, 성기배 대표님,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시장에 금요일 시장에 가장 핫한 GS 글로벌 그리고 GS인데 네. 5만 원대에 매수하신 걸로 봐서는 이 전화 음성을 봐서는 트레이드는 안 하신 것 같고요. 5만 원대에 물려 계시다가 이제 수익이 나신 분 같은데 좀 사신 지가 오래 되셨죠? 네네. 네네. 이렇습니다. 저희들이 한국가스공사를 우리가 처음에 볼 때 이 무겁고 10년 이상 동안 잘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갈 수 있을까? 못 갈 것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 어느 날 수급들이 막 들어오면서 매수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, 종목에. 그래서 참 이상하다 했는데 그 뒤로부터 지금 한 70%가 올랐거든요. 그게 이제 유전.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에는 뭐 석유가 있니 없니 될까 말까 이러지만 정부에서는 한다고 말씀했어요. 그죠? 그리고 뭐 어디서 또 들어온다고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런 소식들은 우리가 뭐 100% 그 소식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수급이 들었다, 돈이 들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비중이 일단은 20% 정도 되시는데 한 번은 조금은 더 끌고 가보자 이런 생각입니다. 물론 이게 이제 다음 날 월요일 날 되면은 개발하기 툭 떨어지면서 약간 또 5만 원 선 부근을 깰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게 거래량이 크지만 않다면 조정이 예쁜 조정 같으면은 저희들은 이제 자 GS 글로벌하고 GS 어떻게 될지 또 한국가스공사나 뭐 기존의 시추공 이런 회사나 유전 회사들처럼 쉬어갔다가 튀면은 따라잡는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. 트레이드 관점에서. 그래서 그 동종목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뭐 이렇습니다. 이 차트를 아무도 시청자님들은 차트를 보기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앞으로 이 보여드린 차트가 이 기본 차트로 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좋아요. 뭐냐면은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분홍색이 딱 그려지는 거는 이날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렇게 신호를 여놨으니까 그렇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초기에 2월달 담은 그렇죠. 그죠? 2월달에도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상승을 좀 했고 그 뒤에 얼마나 오래 있다가 또 한번 터지냐면은 불과 뭐 한 달 이상 걸렸다가 터져요. 한 달 있다 터지고 또 한 달 있다 터지고 이만큼의 틈들이 걸린다는 거예요. 그런데 굉장히 짧게 터질 때도 있어요. 짧게 터질 때도.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신호들을 잘 받아서 이 차트를 다운을 받아서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. 그러면 한눈에 잘 보이실 거예요. 밟고 사는 시점은. 이 종목은 조금 끌고 가보자. 그리고 다음날 갭 상승이 나와주면은 여기서 10%는 이익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또 끌고 가보자.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